사실 어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고 오늘은 아침부터 심각했는데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소각장 굴뚝에선 연기가 오후까지 뿜어져 나왔죠. 발령 기준에 빈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노동규 기자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수준이 예보되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그런데 저감 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던 건 인천의 미세먼지 예보 때문입니다. 어제는 세 지역 모두 나쁨 상태였지만 오늘 인천은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을 거라고 예보됐던 겁니다. 5시에는 인천은 보통 정도로 될 거로 예상이 됐는데요. 한 8시 정도 지나가니까 인천도 좀 안 좋을 거로 이렇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인천의 미세먼지가 심해졌고 환경부가 부랴부랴 오늘 아침 긴급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도로물 청소나 소각장 가동 중지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휴일인데다 준비 시간조차 없다 보니 지자체의 저감 조치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서울의 공공소각장 굴뚝은 오전 내내 연기를 내뿜다가 오후 3시나 돼서야 그쳤습니다. 아까 11시경에 이제 환경부에 요청을 받았고 가동률을 줄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2,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한 15시경에 지금 이렇게 낮췄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사장조차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사람 잡는다고 왜 이랬어요. 죽겠어요. 저 안에 내려가면 더 죽어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적극적인 저감 조치가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발령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